저는 싫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청소 오실 때요? 그거는 예. 아니에요.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우동, 돈가스, 스시, 미츠마부시, 라멘, 스키야키. 아 역시 볼펜 좋아해 잘했다. KNTBO 고라노미나상 I'm your boyfriend! 안녕하세요! 本当に久しぶりに挨拶します 정민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皆さん 안녕 광민です 久しぶりです はい皆さん 久しぶりです 민우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はい皆さん 久しぶりです 미다노 동현です 皆さん こんにちは 영민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はい皆さん 本当に久しぶりです 현성です 거의 한 3년 만이죠? 그렇죠. 네. 6명이서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약간 콘서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좀 상황이 되지 않아가지고 네. 못했던 네. 게 좀 많이 아쉬웠죠. 맞아요. 네. 네. 보이프레드가 일본에서 최초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요? 네. 최초. 최초. 아! 저희 알 것 같아요. 뭐예요? 그 선상 기자회견이 처음이에요. 그것도 있고 구독한에서 이제 저희가 쇼케이스를 처음 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쇼케이스를 그런 규모에서 이제 했던 게 아마 저희가 최초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약간. 맞나요? 부끄러워요.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데 약간 좀 이렇게. 아, 자기 자랑하는 예. 것 같아서. 네. 자기 자랑하는 자랑 아니,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잖아요. 사실이잖아.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광민 씨 메이트 테이크한 그 주제가 저희가 최초로 했는데 어떤 부분을 최초로 했는지 좀 설명을 아니 저요 오늘 뭐예요? 부담 가져요? 어떤 아, 진행을 하려면 좀 어떤 부분 어, 스무스하게 하든가 코난 주제가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 외국 가수분들 최초로 저희가 코난 주제가 엔딩을 불렀다. 그쵸, 맞아요. 아, 네. 아 그리고 저희 그것도 네. 있잖아요. 영화도 찍었었잖아요. 아 저희 여섯 명이서 우리 여섯 명이서 네. 아. 고고 이케맨 5라는 아, 네. 영화를 찍었던 어, 기억이 맞아. 맞나요? 맞아요. 네. 최초가 굉장히 많네요. 부끄럽네요, 약간. 남자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저희가 진짜 또 친구 아니면은 뭐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좀 친근함 때문에 저희를 많이 좀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이제 그때는 18살이었으니까 다들이 아니죠. 저는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어렸으니까 네. 예, 어렸었으니까 좀 네. 풋풋함을 이렇게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것 싶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은 예? 지금은 또 이제 성숙미라는 게 아, 예. 가미가 돼 있잖아요. 아 예. 가미가 좀 친근함 때문에 저희를 많이 좀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고민을 떼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날의 추억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게 몸을 감싸네 네, 이번 앨범은 일단 타이틀이 엔딩 크레딧이어가지고 영화가 끝나면은 이제 올라가는 뭔가 끝을 의미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제 엔딩 크레딧의 엔딩이라는 단어가 엔드와 ing가 있잖아요. 그 엔드는 저에게 의미가 없고 저희는 이제 ing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또 다른 영화가 시작되고 드라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현이 형이랑 이제 작업할 당시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다시 보이프렌드라는 그룹을 어딘가 이제 흩어져 사셨다가 아니면 각자의 삶 속에서 팬분들이 다시 이제 저희를 보셨을 때 와 역시 보이프렌드 좋아하기 잘했다 라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다 가지고 있고 가끔 얘기를 하곤 했는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어요. 저희 기존 스태프분들이랑 동현이 형 회사 분들이랑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저희의 인생 중에 한 부분을 거의 제일 열정적으로 살았던 네. 그런 시간인데 10주년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허무하고. 맞아요. 그쵸? 저희를 사랑해줬던 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할 때 점점점 규모를 좀 키워갔었는데 그래도 그 마쿠아리 메세에서 했던 공연이 규모가 제일 컸거든요. 단독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뭔가 더 큰 그런 규모였고 팬분들의 그런 함성 그 사랑받는 느낌이 그때 당시에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팬사인회라든가 그럴 때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나요. 뭐 재밌는 뭐 일화가 있나요? 뭐 일화라기보다는 네. 가깝게 만나서 서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리 자체가 너무 새롭고 소중한 날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약간 재밌게 놀았잖아요, 거의. 예, 네, 맞아요. 네. 네. 놀듯이 그냥 팬사인회를 이제 놀면 안 되죠, 팬사인회. 왜요? 팬사인회는 왜 놀면 안 되는 거야? 놀라고 있는 자리였어요. 같이 놀자는 자리. 좋았어요. 같이 놀자는 자리. 좋았어요. 저는 사실 여섯 명이서 다시 한번 영화를 찍어보고 싶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때 너무 근데 너무 저도 그랬거든요. 몸이 좀 이상해. 근데 약간, 그때랑 약간 힘들었어. 다른 느낌이 예, 될 수 있지 않을까. 멋있는 영화. 예, 멋있는 영화로 이제 약간 좀 느와르라든지. 느와르요. 청소 싶어요? 그거는 예. 아니에요. 다음 생에. 아, 다음 생에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가보면 당연히 일단은 여섯 명이서 저희는 콘서트 저희 프로젝트 하면 일본에서 콘서트였으니까 네. 콘서트를 또 해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또 저희가 일본 음식을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정민이가 또 특히 일본 음식 하면은 막 네. 흥분해서 흰자가 네. 보이고 맞아요. 뭐 제일 좋아하지? 정민이가? 저요? 규동, 돈가스, 스시, 히츠마부시, 라멘, 스키야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쫙 올리려고요. 형 먹는 모습을 이렇게. 네, 먹는 거 너무 네. 좋아해가지고 네. 정말 뭐 길다면 긴 시간,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여섯 명이 함께하는 모습을 계속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여섯 명이서 함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민です. 本当に 6人で 久しぶりに こうやって 挨拶ができて 嬉しいです. 早く 皆さんと 会いたいですね. このコロナが収まって皆さん早く会いたいです. 待ってください.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말 설레이고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이, 미나상, 이조 비엔드데스다. 저건 진짜로 저각 안 나와 이제 진짜 잘 맞는다.